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저희 집 옥상에 네, 꽃밭이에요. 꽃밭. 네, 각종 화초와 공기정화 식물 그리고 다육이까지. 네, 다육이. 어제 마침 비가 왔어요. 저는 자느라고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 비가 와 있더라고요. 애들 오래간만에 비를 맞아서 좀 싱그러운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 내내 힘들어 하던 아이들이지만 네, 이렇게 비를 맞아서 좀 싱그러워졌어요. 네. 이거는 아무로 파티. 아무로 파티네요. 돌려볼까요? 많이 이뻐졌어요. 깍지벌레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충제 뿌려주고 해가지고 네, 많이 이뻐졌습니다. 샛도 이제 물이 들어가겠죠?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 좀 1~2도씩 좀 내려가고 있네요. 이건 화이트 그린이고 네, 이거는 골드라벨 철아. 네, 이건 크로커다일. 예쁩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인디안 곰봉. 네, 이거는 담설금도 네, 좀 잎도 떨어지고 했지만 네,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힘들어가지고 잎도 떨구고 네, 복숭아 민, 석연화 금.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네, 이거는 한엽송록 철아, 라밀라떼 철아. 네, 홍옥도 있고 레드베리도 있고 홍옥도 있고 네, 열려심도 있고 세 가지가 섞여 있네요. 네, 후레뉴. 후레뉴가 아주 참 많이 컸습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후레뉴 사막의 별 아주 잘 다져져 가고 있네요. 네, 이거는 원종 콜로라타. 리틀 장미 금.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 열려심. 비치 프리데 을려심. 홍포도. 펜지. 펜지고요. 방울복랑. 네, 이거는 레몬로즈. 레몬로즈. 이쪽에 네, 이렇게 당인. 당인들이 이제 좀 색깔이 좀 많이 네, 물이 빠졌지만 이제 앞으로 가을에 좀 많이 물이 들겠죠. 요거는 키가 좀 작아졌네요. 호빗당인.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번식을 잘해주고 있어요. 밑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번식을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호빗당이 밑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큰 화분에 또 조만간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번식을 잘해요. 이거 호빗당이니 당인도 번식을 엄청 잘합니다. 네, 당인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네, 여기 팔천대철아 염자금. 아메치스. 네, 블루 서프라이즈. 이거는 예쁘죠? 핑크 프리티. 네, 이거는 펜타드럼. 펜타드럼이에요. 펜타드럼. 이게 제일 크네요. 네, 이거는 캐럴.
세그리트 피지.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크림티. 버건디.